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류입니다. 전 화장을 자주 하고 즐겨 해서 클렌징 제품을 한 달에 3통 비워요. 클렌징이 잘 안 돼서 많이 쓰고 그러나? 해서 포인트인 클렌징 오일과 폼 클렌징으로 바꿔봤는데요. 오, 이거 괜찮더라고요. 찰랑이는 가벼운 제형의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 후에도 산뜻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지성분들 중 확실한 클렌징을 원하신다면 포인트인 클렌징 오일 추천드려요. 웬만한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나 착색 심한 틴트 지우기 쉬웠거든요. 여름철 얼굴 전체에 생기는 피지는 압출하기보다는 피지와 유사한 오일로 녹여 제거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전 포인트엔 클렌징 오일을 매일 사용한답니다. 물기 없는 얼굴에 클렌징 오일을 듬뿍 올려 롤링해주면 화장이 하나 둘 걷어내져요. 8가지 자연유래 오일을 합류하여 촉촉하게 클렌징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나 지어내다니 좀 놀랐어요. 저의 클렌징 기준은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를 지어내느냐가 관건인데 포인트인 클렌징 오일 완전 합격장입니다. 포인트인 클렌징 오일과 함께 쓰면 좋은 짝꿍, 각질 제거와 클렌징 폼을 합쳐놓은 포인트인 스크럽 폼입니다. 진짜 쑥잎가루와 곱게 갈아 넣은 호두 껍질, 그리고 파하 성분의 환상의 콜라보로 만들어져 요상한 비주얼이지만 사용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가 이유가 있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사용 후 피부가 엄청 개운해요. 애경산업에서 기획한 제품들은 기대 이하인 제품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포인트엔도 대박인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 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데 요 클렌징오는 진짜 물건입니다. KBT 만세를 외치면서 저 체르비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